자, 2021년 32번 질문 한번 가봅시다. 꽤 재밌는 질문이에요. 자, not only does memory underlie our ability to think at all days. 일단 기본적으로 나돌리 잠깐 비추셔보자. 나돌리 때문에 도치가 발생은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거 하나 캐치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배웠단 말이야. 나돌리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대를 버돌수를 기대를 하지.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나돌리 부분이에요, 버돌수 부분이에요? 그렇지. 근데 조심할 건 나돌리 버돌수를 표현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not but하고 달라요. 나돌리 A, 버돌수 B는 해석할 때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잖아. 그럼 A는 인정한 거야, 안한 거야? 그게 조심해야 돼요. not이지만 not이 아니야. 이말 이해 갔죠? 부정을 한게 아니야. A도 하죠. 나는 밥뿐만 아니라 빵도 좋아한다. 그럼 밥은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아,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야. 자, 가보자. 그래서 뒤에 가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는 그 능력에만 이렇게 기억이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it defines, 이 동그라미. 이시 의미하는 게 뭡니까? 기억이요. 기억이 뭘 정의 내리냐? Contents of our experience. 우리의 경험의 컨텐츠, 내용이죠. 경험의 내용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두 번째, how we preserve them. 우리가 그것, 여기서 그것이 뭡니까? 경험이죠. 경험을 우리가 그 경험과 다가올 수년간의 그것을 보조하는 방식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 첫 번째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데와 관련이 있죠. 사고나 생각. 근데 이건 당연한 거고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뒤에 거예요. 이 뒤에 거가 지금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거든요. 즉, 경험과 그것의 보존이라는 얘기야. 말이 좀 어렵죠. 여기에 핵심은 preserve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한번 좀 이어가 볼게요. Memory make us who we are. 그렇지. 이게 나왔으면 참 좋았습니다. Who 와 직역하면 우리가 누구인지죠.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뭘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 좀, 그렇지. 자나, 정체성을 얘기하죠. 아이덴티티. 선생님이 저번에 아이덴티파이 가지고 좀 설명을 해준 거 기억나요? 질문에서 혹시? 그죠? 아이덴티파이는 알겠지만 동일시하다라는 말과 그다음 확인하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의미를 봤을 때. 여기서 동일시에 해당하는 부분, 즉 자기 정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정체를 대표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얼굴이죠. 그래서 얼굴에 관련된, 왜냐면 얼굴이 독특하잖아요. 이런 파란 쪽 보고 이게 예를 들면 누구 팔이야? 이러고 얘기할 수 없잖아, 보면은. 그쵸? 그래서 사실 옛날에서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항상 장수의 목을 벤다고요. 그래야 장수인 거 확인을 하죠. 다른 부위 가지고 확인을 못 해요. 이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목이, 이게 보통 자기 이제 얼굴, 여기가 자기에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자, if I were to suffer from the heart failure. 내가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depend upon the artificial heart. 인공심장을 대체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의존하고 있다고 치면,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 심장을 인공심장으로 뭐한 거야? 우리말로 얘기하면? 바꾸는 거, 대체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이 대체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뭡니까? Replace와 Substitute를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그래도 I would be no less. 이 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 부정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상식적으로 부정 곱하기 부정 긍정 아니에요? 올리 뭐야? 단지 나 자신이다, 나자 자신일 뿐이다 얘기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심장을 인공심장으로 대체하면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돼요? 나죠. 인공심장을 탄 나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파란 쪽이 이제 나오겠지만 파란 쪽을 잃어버렸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피해 때문에 사고 때문에 잃었어. 그럼 다시 인공파를 달면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즉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인공심장과 팔은 나를 지칭하진 못해요. 나라는 것을. 뒤에 볼게요.
바로 뒤에 나와요. If I lost arms in an accident. 사고에서 내가 팔 한쪽을 잃고요. 그런 다음에 head is replaced. 왜냐? 이시 의미하는 거는 팔이죠. 팔은 대체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인공 기계팔로 대체가 됐어. I would still be me. I would still be essentially me. 여전히 나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존재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Sustain, maintain.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정하는 게 뭐야? 여기서 뒤에 나온 것처럼 replaceable이라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replaceable, 대체 가능한 뜻이거든요. 대체 가능한 것을 대체했을 때는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죠? As long as my mind and my memories remain intact야. Intact 별표 세 개의 뜻이 뭡니까? 온전한. 사실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라는 기억 어떻게 생각해? 기억은 여러분이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거야. 물론 기억만으로라고 할수 없겠지만 여러분 기억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결정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단골 소재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기억 상실증 많이 나오잖아.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렇게 보는 거야. 기억이 나란 얘기야. 이 글의 제일 중요한 표현이야. 기억이 나란 얘기예요. 자신이란 얘기야. 기억이라는 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신과 마음이 온전한, 자, 참고로, 온전이란 얘기는, 시켜봐.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온전함은? 플러스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죠. 갑자기 수학이 아니고요. unharmed. 이러면 돼요. 뭔지 알겠죠? 플러스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표현이 가능해. 내 정신과 기억이 온전한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I will continue to be the same person. 똑같은 사람일 거래요. No matter what part of my body. 내 몸에 있는 어느 부분이 교체가 되더라도. 근데 뭐는 교체가 되면 안 돼요? 뇌는 안 돼요. 그잖아. 뇌 빼고 만약에 눈알, 그 다음에 뼈, 그 다음에 이거 다 대체하고 뇌만 그대로 있으면 그거 나라고 할수 있을까? 그 나이긴 해요. 좀 무섭긴 하다, 근데. 그죠? 98%가 다 대체가 되면은. 그럼 너희는 내가 봤을 때한 300년 살수 있을 거다, 충분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니? 그죠? 어쨌든. 아니, 꿈꾸잖아요. 그런 삶을. 자, 그런 얘기인 것 같죠, 내용이. 그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가 있어요. 아, 참고로 요거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되게 좋은 소재거든요. 대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뇌는 대체하면 내가 아니게 되니까, 그잖아. 그, 뭐지? 네, 여러분 좋아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 얼터드 카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안볼 거니까. 스포를 살짝 하면. 직역하면은 대체된 카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자들은, 칩이 뇌에 심어놔가지고 계속해서 인공위성에다가 자기가 기억이 다 저장이 된대. 3일 전까지 기억이 저장이 돼요. 얘가 죽었어, 부자가. 그리고 3일 전 기억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인공 껍데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럼 나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부자인 거야. 그래서 형사한테 맡기는 거죠. 날 죽인 범을 찾아달라고. 3일 전에. 그런 추리물이거든요. 미래 추리물, SF 추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억을 업로드할 수 있다면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래도 나인 거죠. 왜냐면 여기 이 지문에 의하면 왜? 나는 정신이니까 신체가 아니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야? 멘탈이란 표현 가능하죠. 정반대가 피지컬일 거야. 그러니까 피지컬한 나는 나가 아닌 거야. 멘탈. 쓰는 psychological,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게 나를 얘기하는 거죠. 정신적인 게 나를 얘기하는 거지. 육체적인 건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반면에, when someone suffers from the advanced, 조금 더 이렇게 후기에, advanced니까 더 진행된 거니까 후기거든요. 후기에 알츠하이머 병에 시달린다면, 알츠하이머는 참고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병이다. 그죠? 걸리면은 대부분 여러분 뭐로 알고 있어? 젊은 시기에도 걸릴 수 있는데 뭐로 알고 있어요? 이거 치매로 알고 있죠.
치면은 내가 내 기억이 없어지는 거야. 점점 내가 없어지다가 이제 죽는 거거든.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 쉽게 말을 하면. 자,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그의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Fade. Disappeared. 사라지죠. 그러면 people often say that he is not himself anymore.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이죠. 그래서 or이기 때문에 여기에 that 이하의 병렬 구조로 걸립니다. It is as if, 마치 어떤 사람이 더 이상 거기에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해. 즉,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왜? 기억이 없으니까. 만약에 스님의 수업을 들은 기억이 없다면 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요. 나를 만났어도, 이말 이해 가지? 나를 만났어도 나를 만난 기억이 없다면 너희 나를 안 만난 거에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라는 거야. 나라는 게 기억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비록 그의 몸은 변하지 않고 온전했지만,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 즉, 이러면, 나를 규정하는 건 나라는 표현 가능해요? 아니, 내 기억이란 표현 가능해요? 내 기억이 나를 규정한다. 여기서는 디파인 나왔지. 근데 진짜 너희 없애버리려면 이런 거 내야 돼. 스티퓰레이트 이런 거 내야 돼요. 상정하다 또는 이렇게 정하다라고 표현을 할때 이런 표현 있으니까 같이 하나 캐치해도 봐. 디파인이 제일 좋아요. 스티퓰레이트, 디파인 이런 거 캐치 한번 해봅시다.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33번. 30분이 아닌데, 쏘리. 다시 시간이 34번이죠. 자, 34번 가봅시다. 34번은 이 동물이 하나가 떠오르면은 딱 너희가 이걸 잘 이해한 게 맞거든요. 자, 어떤 동물 떠오르는지 보세요. 이걸 읽으면서. 자, some deep sea organism. 몇몇 심해에 사는 생명체.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심해에 사는 친구들. 자, 심, 뭐야, deep sea organism. 심해에 사는 생명체가 뭐로 알려져 있냐면, 바이오, 루미네센시스라고 해서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생물학적으로 빛을 내는 걸 얘기하거든. 두 글자로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빛을 내는 거요. 발광이요.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는 아니에요. 자, 미친 게 아니라요. 자, 발광한다. 빛을 발한다라는 표현. 좋은 표현이에요. 발광이란 표현은. 이름에 광자가 들어가면 옛날부터 놀림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친구 중에도 김시광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 광자 들어가면 놀림을 좀 많이 받아요.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은 의미인데 되게. 빛광자 써서. 그치? 자, 뒤에 가보시면 이걸 사용하는 거죠. 봐봐. 그럼 이걸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를 사용, 활용. Utilize. 활용하고요. 이것을 adopt, 채택한다는 얘기도 사용한다는 얘기고, 여러분, employ 얘기하면 맨날 뭐로 알아? 채용만 알고 있죠? 아니야. 이거 채택이라고 해서 사용이라는 의미도 가능해요. 이런 거를 사용한다고, 채택한다고 의미. 오케이? 이런 걸로 답에 근거 삼지 마세요. 자, 뭐로써? 보통은 뭐예요? 루어. 루어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그 루어가 그 무슨 그지 그 찌라고 하지. 그걸 루어라고 하거든요. 루어 낚시라고 해서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표현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트랙트 하는 거지. 어트랙트가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의미예요. 이 빛을 내는 의미가. 자, 그러면 비슷해. 봐봐. 어트랙트. 유혹하는 거니까 템트. 그리고 저 루어를 이용한 동사 표현이 하나 가능해요. 낚다라는 표현. 얼루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먹이를 낚으려고 하는 거야. 어떤 작은 불빛이고, 작은 불빛이 뭐를 지금 묘사하고 뭐를 흉내내는 거야? 움직임. 그들이 좋아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이야. 아니면은, 잘라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고기는 뭐겠어요, 당연히. 그 있잖아. 뭐야. 이렇게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 그렇지. 그림 참 목걸이죠?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아귀. 정면에서 본 모습이에요. 아구라고 하지, 아구. 그치? 아귀, 아구라고 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돼요. Like a firefly. 아니면 뭐야? 우리 직역하면 불팔이죠. 반딧불이에요. 반딧불이는 왜 빛을 내죠? 바로,
sexual attractant라고 해서 성적인 이끌림 요소. 그죠? 구애의 목적이죠. 보면은 반딧불이가 이제 빛을 내는 이유는 이제 암컷을 이제 메이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반딧불이도 짝이 있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봅시다, 한번.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 자, 이거 기본적으로 빛에 대한 얘기죠, 빛. 참고로, 어트랙턴트는 유인물질이란 뜻이야, 유인물질. 해체해 보시고요. 아, 여러분, 아기 혹시 재밌는 거, 사실 혹시 알고 있나요? 선생님, 내셔널 지오그래피 펴져보니까. 선생님, 그 거북이 설명하고 말잖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집에 가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기가 진짜 신경이 뭐냐면, 여러분이 먹는 아구찜은 다 암컷 아기예요. 저희 수컷 아기 못 먹어요. 그게 재밌는 건데, 수컷 아기, 암컷 아기가 이만하면요, 수컷 아기는 요만하거든요. 근데 너무 슬픈 건 뭐였냐면은, 교민은 그럼 어떻게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메이팅을 하는 게, 얘가 얘 몸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얘 몸에 하나의 기관이 돼요. 정자를 제공하는. 평생 그걸로 살아요. 그죠? 자, 그죠? 그러니까 어른도 보고 되게 신박했어요. 아, 저런 것도 방법이구나. 어쨌든 동물의 최종 목적은 번식이니까. 자, 뒤에 가보시면 아귀. 사람이 낫네요, 그나마. 자, 뒤에 가보시면 아이고야. 뒤에 가보시면 while. 자,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빈 얘기였어요. While there are many possible evolutionary there is for the survival values of the bioluminescen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발광의 생존의 가치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가장 뭐한 거? fascinating. 다른 표현으로 하면 fascinating. 가장 이렇게 매력적인. 매력적인, 뭐, attractive라는 쉬운 표현도 괜찮겠죠. 가장 매력적인 끌리는 이유가 뭐였냐? 바로, 이게 별표 쳐보세요. 얘들아, 잘 봐야 돼. 일반적으로 이 빛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봐봐. 야, 빛을 내는 건 보이려고 그러니까 보이려고 밝히는 거야? 숨으려고 밝히는 거야? 그게 일반적이지. 그럼 상식적으로는 비지빌리티가 나오는 게 상식이야. 빛을 왜 내냐? 여러분 왜불 켜요? 어두운데 켜는 거 아니야? 얘는 왜 켜냐면요. 안 보이려고 켠대요. 이말 이해 가요? 왜안 보이지? 너 혹시 그 드래곤볼 태양권이라고 아니?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인가? 빡빡이 맞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태양권이라고. 어쨌든 자 뒤에 가보자 한번. 보자 한번. 중요한 거예요. 뒤에 이어봅시다 한번. 자. The color of almost all bioluminescent molecules. 야, 반딧불이 색깔도 똑같고, 심해어에 있는 그 불빛도 똑같은 색깔이거든? 무슨 색깔이냐? 일반적으로 형광 색깔은 무슨 색 계열이야? 뭐랑 뭐 섞은 것 같은 느낌에? 초록색하고? 그렇지. 그 느낌이지. 형광이란 느낌 자체가 다 그렇지. 무슨 말이냐? 지금 다 블루 그린이래요. 그래서. 얘는 노란 말고 그린 얘기한다. 그쵸? 블루 그린. 이게 뭐랑 똑같아?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바다의 위의 색깔하고 똑같대. 왜 어버버 별표 치세요? 왜 바다의 위의 색깔이냐면, 여러분 알 거야. 실질적으로 바닷물은 무슨 색이에요? 무색이야. 근데 바다는 파란색이냐는 거야. 상식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봐봐. 여러분, 물이 있으면, 물 속에 들어갈 때, 이 빛이 똑같이 파장이 들어가지 못해요. 얘가 막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근처에서 산란이 발생하거든? 산란된 순서대로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이제 그 바깥쪽 색깔 중에 갈리는 거거든. 그래서 있고 당연하겠지만 심해는 무슨 색일까? 검은색이야. 빛이 없으니까 이거거든요. 그럼 잘 봐야 돼. 야, 블루와 그린색은 위야 아래야? 위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알아둬야 돼. 위인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돼. 이거 빌로우 나오면 틀려요. 과학 상식이야 이거. 자, 그다음에 셀프 글로잉, 블루 그린 내 있는데 왜 셀프 글로잉이야? 누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발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거든요. Creatures, no longer, 더 이상 cast shadow, 음영이나 아니면은 실루엣. 야, 실루엣을 우리말로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냥 실루엣이라고 하던데 그 형상 있죠. 그 왜, 겉모습 같은 약간 형상 같은 게 있죠. 그 모양을 만들지 않아. 특별히 뭐 했을 때 when viewed from the below, 어디서 below 붙여보세요. 봐봐, 잘 봐야 돼. 만약에 여기 위에 아기가 있어. 아기가 위에서 빛을 내고 있어, 이렇게.
그럼 이 빛과 여기 근처의 빛이 비슷하다면 얘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어디서? 위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어디서 보면 안 보여? 여기서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위야 아래야? 아니요, 위야 아래야? 아래죠. 아래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거야. 똑같은 색깔이니까. 검은 색깔이 있을 때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그리고 뭐야, 더 밝은 물 위에 있는 경우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잘 봐야 돼. 주변 배경이 밝아? 근데 내가 빛을 내서 밝아? 그럼 나 보여, 안 보여? 잘안 보이는 거야. 왜? 그 빛에 섞여 들어가니까. 이말 이해 안 가죠? 아,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은, 너 그거 보면 알아. 얘들아, 너희 그거 취조실이라고 알죠? 한 번도 가본 적 없겠지만. 가본 적 있어요? 경험담 얘기해 줄래요, 그러면? 있어요? 자, 취조실. 자, 야, 취조실 특징이 뭐야? 근데 바깥은 보이지? 그럼 잘 봐야 돼. 저기는 잘 보이고 여기는 왜안 보일까? 라는 거야, 내 말은.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취조실이. 그 신기한 유리? 아, 반투명 유리? 그게 아니라요. 봐봐. 야, 반투명하면 내가 그 사람 안 보이잖아. 근데 나는 그 사람 보이지만 그 사람 나안 보이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겁나 밝고 여기가 어두우면 속안이 안 보여요. 유리. 그래서 간혹 가다 뭐 해서 펴? 담뱃불 붙이다가 보이는 거야. 아니,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 뭐 가봤나요라니 좀 쉽게. 자, 가보자. 어쨌든 오케이. 자, 내가 가봤으면 너는 살아있지 못한다 나한테. 자, 보자 한번. 자, 개최해 보시고요. 야, 봐봐. 내가 왜이 문제 빌로와 어법으로 새님이 강조하겠어요? 집중해 봐. 왜 얘기하겠어요? 이거 무슨 문제 나오면 좋아요? 시험 문제. 어휘 문제. 어휘 문제 조심해서 신경 써 보세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밑에 가보자, 한번. Rather, 오히려, by glowing themselves. 자꾸 왜 themselves가 나와? 이거 스스로 빛내는 거란 말이야. 빛을 비추는 게 아니야. 자, they can blend into. 그렇지, blend into 별표 하나. 섞여 들어가요. 거기에 스파클, 거기에 있는 스파클이나 리플렉션이나 여기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그 반짝임이나 아니면은 빛나 반사되는 거나 아니면은 블루 글로우가 이렇게 딱 스캐터드 퍼지는 빛이 햇빛과 달빛에 퍼지는 산란이죠. 그거에 의해서 그거에 잘 섞여 들어간대. 그럼 기본적으로 잘 섞여 들어가니까 결론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렇게 어디에 섞여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행위를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치? 숨는 것도 맞지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거기에 위장하는 거죠. 변장하는 거고. 변장 뭡니까? Disguise. 위장은 뭐예요? 힌트. 그래서 우리 군용 옷 같은 거 있잖아. 얼룩덜룩한 거 있잖아. 그거를 아, 그 비슷하고, 그것 말고 캐모플라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통 줄여서 카모라는 표현도 써요. 그치? 카모, 옷 종류 중에서 카모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보면 군인 군바리처럼 얼룩덜룩한 거. 그래서 캐모플라주라는 표현도 있어요.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 그걸 통해서 아까 말했지만 안 보인다고 했지. 야, 안 보이면 식별 가능해, 불가능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별표 3개하고 이 정도 나오면 진짜 킬러만 나온 거예요. 결론, 식별 불가능하죠. 분별할 수 없는 거죠. 뭐야? indiscernible. 같이 개최해 보세요. 자, 그래서 thus 그러므로 they are most likely making 뭐야? 계속 자신의 빛을 만든대. 봐봐, 이게 중요하죠? 야, 보려고 빛을 만들어? 안 보이려고 만드는 얘기야. 그래서 이 글의 핵심적인 표현이 invisible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거 함께 개최해 봅시다.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자,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35번입니까? 보자, 한번. 자, 요 어떤 얘기인지 봅시다. 자, 뒤에 가보면,
자, 봅시다, 한번. 자, 인터넷 활동가 엘리 펄서라는 요 사람이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온라인 그 서치가, 알고리즘이 인간의 경향성을 더 강화하는지. 무슨 경향이야? 그랩 홀드 오브 에브리띵인데, 그랩 홀드 잠깐 해주세요. 요 표현이 뭐냐면, 지지하는 거거든? 그랩 홀드, 꽉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지지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뭘 지지? 그럼 지지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표현을 확인하고, 지지하고, 확인하고, 보강하고, 결론. 그래서 뭐야? 이게 맞다고 우기게 되죠. 이게 맞다고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배워 밸리데이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캐치 한번 해보세요. 밸리데이트, 유효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hat, everything that confirmed their belief,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희 유튜브 쇼츠를 보면 알 거야. 유튜브 쇼츠 그 관심사 보면은 너희가 맨날 보던 거 반복되죠.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은 너희가 보던 걸 계속 보게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유튜브를 볼 때 몰라서 보는 친구는 드물고 내가 이미 본 거 똑같은 거 비슷한 거 또 본다? 왜? 내가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걸 본다는 거야. 쉽게 말을 하면. 이 알고리즘이 그런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면에 quietly ignoring, 무시하죠. 어떤 정보를 무시해? 너희 믿음과 매치가 안 되는 걸요. 그럼 기본적으로 너희 믿음과 매치가 안 되는 거는 너희 믿음에 반하는 거죠. contradict, 모순, 반박. 너의 것을 반박하는 것은 안 믿어. 사람들은 특징이 보고 싶은 건 보잖아요. 보기 싫은 거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다가 한 대 크게 당하고. 다 일반적인 특성이거든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보고 싶은 것을 계속 보게 하는 경향성, 또는 너가 믿는 것, 너가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Wisdom. 우리가 이거를 so-called 뭐라고 소위 부르냐면 필터 버블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말하는 필터 거품이, 필터 버블이 끼는데 우리 주변에 where we were constantly exposed to only to that materials. 자, 대작감 해주세요. That material은 뭐냐면은 필터 버블이겠죠. 필터 버블에 우리가 많이 노출돼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그 것에 노출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터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보여요. 그럼 받아들이기 싫은 거 있어. 내가 듣기 싫은 말 있어. 그거 한 귀로 흘려보내버리죠. 필터가 있으니까. 이걸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We are never challenged. 이 말 이해 가요? 직역. 우리가 절대 도전받지 않는다. 왜 도전 안 받니? 왜 우린 도전받지 않아요? 안 믿어서? 자, 봐. 우리가 도전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어떤 것도 우리한테 도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내 믿음에. 왜 믿음에 도전 안 해? 도전한 게 없어? 아니야. 우리가 그거를 필터로 다 쳐내거든. 그 말을 하는 거야. 실제 없는 게 아니야. 아무도 우리한테 도전 안 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것을 내 필터로 처리해버려서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적어봐. 별표 쳐놓고. People see what they like to see. 정확하게 이 글의 핵심적인 논조예요. 보면은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자, 그리고 never giving ourselves an opportunity. 우리가 어떤 기회, 절대 기회를 주지 않아요. 뭐냐? 인정하고 배울 기회죠. 뭐냐? existence of diversity and difference. 차이와 다른 거. 그래서 우리는 다르단 표현 대신에 뭐하단 표현을 더 좋아해요? 틀리다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그렇잖아. 뭐가 얘기하면 틀린 거, 아니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걸 틀린 거라고 생각해. 왜 내게 맞으니까. 이 얘기 알겠죠? 이 전형적인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해체해보시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의심도 안 하죠. In the best case. 자, 이거 잘 봐야 돼. Best case가 최고의 사건, 최고의 케이스 아니야. 잘돼 봤자란 표현. 우리말로 기껏해야 할 뜻이에요.
이게 참고로 at best란 표현이야, 그게. 기껏해야 잘해봤자 이런 표현이거든. We became a naive and sheltered. 자, naive는 뭡니까? 우리가 순진하고요. 그 다음에 shelter는, 사실 shelter로 내가 동사 쓴거 처음 봤어. 뭐야? 보호받는 얘기죠. 쉘터가 피난처니까. 우리가 보호소니까. 우리가 순진하고 보호를 받는데요. 무슨 말이야? 아,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나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이렇게. 순진한 거죠. 최악은 뭘까? 우리가 급진적이게 변해. 극단적인 뷰가 생겨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빨갱이 이러면서 막 쥐가 돼, 막 이러면서 막 있잖아요, 보면은. 그치?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지는 않잖아. 세상이 극단적으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극단주의자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unable to imagine.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요. 뭐냐? Outside the our particular bubble. 우리 안에 있는 버블 바깥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간혹 가다가 어디 집회 들어가면은 되게 극단적으로 집회하는 사람 보면 놀라죠, 보면은. 뭐 이슬람 극단주의자 마찬가지겠지만, 극단적으로 보면 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들 말이 아니면 무조건 틀리고 다 죽여야 되는 것들이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논리가. 이게 최악인 거지. 그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뭐할 수가 없어? 뛰어넘을 수가 없어. Go beyond. 그리고 outside of box라는 표현. 이게 박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웃 오브 박스라든지, 이렇게, 아웃 오브 박스라는 표현 기억해 두세요. 박스 바깥에서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러면. 좋을까? 좋겠냐? 재앙적이죠. 결과는. Intellectuals isolation. 결론적으로 지적으로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나만 맞아. 내가 생각하는 건 맞아. 그럼 이 친구는 조금 약간 우둔해지고 멍청해지겠죠. 뭐야? 지적으로 고립되는 거예요. 그건 표현을. 그리고 뭐가 생겨? 이러면 생기는 게 있죠. 뭐냐? 생각 자체가 되게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reasonable. 합리적이지 않지. 반대가 뭐예요? 언니즘 되고 이거 하나. biased. 편향적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 and the real distortions that come with believing. 자, 진정한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왜곡이 돼요. That come with believing that the little world. 뭐냐? 작은 세계. 우리가 만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하는 작은 세계가 진짜 세계다라고 믿게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이런 왜곡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을 거야. 뭐, 궁금한 이야기, why나 이런 거. 요즘도 하나 모르겠다. 요즘 안 하지. 그런 거. 프로그램. 보면은 간혹 가다 그런 분 나오시지 않아? 이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외부와의 소통은 단절하고 뭐그 되게 많이 있잖아. 그 스토리도 막 쓰레기 쌓아놓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그잖아. 이런 것들. 근데 보면 알겠지만 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어떻게 고립돼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에서. 그러면 약간 느낌은 이 느낌이냐? 우물한 개구리. 좁죠? 그러면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편협한 거죠. 낭만 단어가 있어요. 네로우 마인디드. 네로우 마인디드. 내로남불이 아니라요. 네로우 마인디드. 마음이 좁단 뜻이야. 쉽게 편협하다는 뜻이야. 바이어스를 다 받는 거예요. 까지 캐치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 다음 점 36번 가봅시다. 한번. 36번 가봅시다. 한번. 야, 물 마시고 와요. 좀만. 물 마시고 와요, 물 마시고 와. 죽지 말고. 자, 봅시다, 한번. 아까는 되게 멀쩡했다가 좀 졸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자, 보자. 36번 가봅시다, 한번. 20년 전 얘기예요. 자, 대략 20년 전에 브릭 앤 모타, 직역하면 벽돌하고 시멘트거든요. 직역하면. 그럼 벽돌 시멘트 가게일까? 여기서 전자기기로 바뀌었다? 그게 아니고 벽돌 시멘트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오프라인이에요. 오프라인 가게에서
전자죠. 온라인이야. 온라인 가게로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 하는 거야. 대략 20년 전부터. 자, 그럼 바뀌다니까 얼터. 변화를 얘기하죠. 체인지, 시프트, 트랜스폼. 이렇게. A good or bad. 좋든 나쁘든 간에 이 이동 뭐겠어요? 잘 봐야 돼. 뭐에서 뭐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이야? 그렇죠. 오프에서 온이야. 조심해야 돼. 나키시마. 그렇게 변화된 게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인식을 바꿨어요. 쇼핑의 경험을. 무슨 말이냐? 온라인 쇼핑의 최악의 단점은 만져보고 살지 못하는 거지. 하지만 온라인의 최장점이 있죠. 항상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뭐예요? 편리하고 저렴하죠. 그죠? 자, 그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뒤에 Nowhere was shift more obvious than the with the bookstore sale book sale 돼 있어. 야, 봐. Nowhere 밑줄 치세요. Nowhere 부정어죠. 어떠한 것도 어떠한 움직임도 더 명확하지 않는데. 잠깐만요. 부정 플러스 비교급이지. 무슨 말이야? 자, 기억해봐. 다시 한번 따라와봐. 이 어떠한 이동도 더 분명하지 못한데. 이 무슨 말이야? 제일 의미하는 거야. 기억하세요. 부정 플러스 비교는 최상급이에요. 가장 분명하다는 얘기야. 뭐가? 서점이요. 사실은 오프라인 서점은 다 죽었죠. 대부분이 다. 여기 너희는 잘 모를 거야. 옛날에 한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이 되게 잘된 데가 있어. 서점에서 이것저것 다 팔고 그러다가 온라인 들어오면서 싹 다 망해버렸어요. 자, which is how 온라인 어떻게 온라인 서점이 그 시작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보자. Physical bookstores. 자, 물리적인 서점. 이게 무슨 말이야? 진짜 오프라인 서점 얘기하는 거야.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오프라인 서점은 could not stock as many titles as virtual bookstores could. 자, 무슨 말이냐? 봐봐. 가상 서점. 얘가 온라인이죠. 온라인 서점이 지금, 저장할 수 있는 책들보다 더 많이 그만큼 저장할 수가 없대. 무슨 말이냐면, 야, 오프라인 서점은 책을 보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공간과 선반이 있어야 되지. 근데 온라인은 그런 게 없어도 된다. 왜? 주문 받고 뭐 하면 돼? 출판사에 연락하면 돼요. 뭔지 알잖아. 책이 꼭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 There is so much space available. 무슨 말이냐? 선반에 그렇게 많은 공간이 이용 가능할 뿐이거든. 무슨 말이냐? 선반에 딱 가능한 정도만큼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이상 어떻게 보관을 해요? 물리적으로. 그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온라인이 훨씬 더 유리하죠. 유리하고 온라인이 좀 더 뭐 한 거야? 적합한 거지. In place. Suitable.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In addition to greater variety. 그 다양한 어떤 다양성에 추가해서 온라인 서점이라고 하는 것이 were also able to offer the aggressive discount. 공격적인 할인이 가능하대. 아, 너 이거 잘 모를 거다. 지금 온라인으로 사면 오프라인 사는 것보다 얼마큼 저렴해요? 서점 책이? 너 책 많이 이용하잖아. 서점 많이 이용하잖아요. 몇 퍼센트 저렴하니? 저렴해도 안 이용해요? 책 사본 적 없어요? 이런 친구들 보게? 자, 아마 20% 이상 차이 못 날 거야. 그게 나도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 때 그 범위, 선생님이 학생 때 그 범위 만들었어. 도서 전까지라고 해서 그 전까지 온라인으로 사면 최대 절반 가격까지였어. 오프라인에 비해서. 근데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 다 죽지. 그래서 도서 전까지라고 해가지고 법칙을 만들어서 20% 이상 할인 못하게 만들었어. 법으로. 옛날에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 그때 이게 기억나요 내가. 그리고 thanks to their lawyer. 뭐야? 그들의 낮은 오프라인 코스트. 야, 오프라인 매점은 오프라인 매점이래. 오프라인 상점은 뭐가 좋아요? 뭐가 안 들어요? 유지비가 안 들지. 유지비가 덜 들죠. 이거 온라인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유지비가 덜든 만큼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 combine of the low price. 일단 가격이 낮아요.
이게 하나. 두 번째, 선택의 폭은 넓죠. 왜 선택의 폭이 넓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간이 제한이 없죠. 리미트리스 캐치해볼래? 공간이 제한이 없잖아. 쉽게 말하면 공급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Lead to the slow. 느리지만 꾸준한 온라인 서점의 성장을 이루게 됐대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거든. 근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근에 인기 드라마랑 관련 있는 내용이 나와요. 봐봐, 잘 들어봐. 그래서 그 올해 머지않아 이 이커머스 북 마켓이 자연스럽게 확장을 했어요. 원래 사업이라는 건 카메라로 확장을 하거든요. 카테고리를 넓힌 거죠. CD와 DVD. 지금 서점 가면 어때요? 측만판이? 문구류 팔죠. CD나, 지금 CD는 잘 안 이용하지만 어쨌든 뭐 브로마이드, 야, 너희 브로마이드다, 너희 혹시 아니? 요즘에 브로마이드 안 사죠. 옛날에 브로마이드 하는 게 인기였었는데 자기 좋아하는 브로마이드 뭔지 몰라? 넓은 이렇게 큰 이제 연예인 만들어진 종이가 있어요. 그러면 브로마이드를 모르는구나. 어쨌든 자 알았어요. 괜찮아요. 자 확장하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그 서점 끝에 카페도 있더라. 그죠? 별거 다 있죠. 안에 별거 다 있거든. 그 안에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커머스가 먼저 한 거야. 무슨 말이야? 서점만 팔던 것이, 책만 팔던 것이 책이랑 모두 팔아요? 뭐 DVD도 팔고 모두 팔고 확장을 하는 거야. 이커머스가 곧 뭐가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엄청 커지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스노우볼이야. 이게 롤게임에서만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스노우볼이라는 표현이. 그 스노우볼 인투 이너머스 인더스트리. 엄청 큰 산업으로 지금 변모했고요. 오늘날 Where you can buy. 네가 모든 걸 사죠. 뭐부터? 화장지서부터 차까지. 이렇게 서점부터 시작했다가 확장한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예요? 아마존이요. 말해 뭐해요? 재벌집 아들 내미인가? 무슨 아들 내미? 막내 아들. 막 나오잖아요. 아마존인가? 해서 투자한 거 쉽게 말하면. 처음 쓰면이었잖아요. 서점이었다가 확장한 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지금 잘 몰라. 뭐 인터파크 S24. 이거 잘 모르죠. 이런 데서도 다 서점부터 시작했던 처음부터 다. 시작은 그랬어요. 알라딘도 그때 엄청 컸었는데 지금의 규모에 비해서는. 어쨌든. 자, 이런 것처럼 다 이런 게 있어요. 요거 얘기. 자, 이거 봐봐. 문제의 흐름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원래 36번이니까 순서이 문제긴 한데 흐름이 명확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내용에서. 해체해 보시고 다음 38번입니까? 38번 가봅시다. 한번. 아니 말은 내가 하는데 왜 너희가 힘들어하지? 이상하네. 자 가보자. 이상하다. 빨리 생각을 따라오세요. 본인 생각에 막 있지 말고. 자 보자 한번. 영양제 얘기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별로 관심 없는 소재죠? 영양제 먹을래야 알잖아요 아직은. 먹어야 돼요? 자 봅시다 한번. 자, According to the top nutrition expert, 최고의 영양 전문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앞으로 absorbed, 더 잘 흡수가 된대요. 영양소가 주어기 때문에 흡수되는 거야. 사용된대요. 뭐에 의해서? 몸에 의해서. 즉 몸이 쓴다는 거야 에너지를, 영양소를. When consumed from the whole food, 전곡, 우리 전체 음식이거든요. 뭐 대신에? 보충제 대신에. 그럼 보충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Artificial. 그러면 음식으로 먹는 거는요? 천연이요. Natural.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뭐 천연 비타민 이러면서 더 비싸게 받잖아, 일반적으로는. 음식에서 먹는 거거든요. 시적으로 여러분들 비타민C를 먹는다고 하면 기본 단위가 얼마예요? 천이잖아요. 하나하나가. 1000mg이잖아. 야, 귤 하나 먹으면 귤 안에 비타민C 얼마 있어요? 50인가? 20배야? 아니야. 인공으로 먹는 거는 대부분 흡수가 좀 잘 안 돼. 좀 더뎌요. 인공 비타민C 어디서 만들까? 돼지 껍데기에서 만들어요. 콜라겐 분해하면 비타민C 나오거든요. 어쨌든 자 가보자 한번. 그러나 뒤에 가보자. 그러나 아이고 그러나 아이고야. 참고로 그래서 사자는 과일 안 먹어도 비타민C 결핍이 안 걸려요. 그래서 자체가 합성 가능하거든 비타민C를.
어쨌든 자 많은 사람들이 feel the need to take a pill. 근데 알약을 먹을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요. 파우더 가루는 뭐 나올까? 단백질 가루. 근육 운동하는 친구는 알 텐데 음식으로 단백질 섭취량 채우기가 어려워서 유추 단백질이나 그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알죠? 그걸 많이 먹지 그래서. 그리고 서플리먼트 보충제 같은 거를 먹죠. 뭐 하는 시도야? 영양소를 흡수하고 fill the gap. 차이를 메꾼다, 차이를 채운다는 얘기야. 그야말로 보완이지 그래서. 컴플리먼트. 왜? 그죠? 그리고 인디얼 다이어트, 그들의 식사에서 보완하는 거죠. 캐치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너무 여장 영양제에 의존한다는 표현이 하나 가능할 것 같아요. 맞죠? 너무 의존한다. 이러면 뭐라고 했어요? Depend on. Rely on. 근데 애들이 이건 잘 몰라. Result to. 이건 잘 몰라 애들이. 세 개 캐치해보세요. 다 의존하다 계열이야. Result to. SORT예요. 자, 그래서 we hope this 이것들이 will give you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준다. 그럼 봐봐. 잘 봐야 돼요. 그냥 적어 봐봐. 만약에 make us 다음에 빈칸을 주면 뭐 적어야 될까? 요 말을 그대로 옮기려면 우리를 좀 더 에너지가 차게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거에 형용사를 쓰면 되거든. 에너지의 형용사 뭐로 알고 있어요? 에너제틱. 그치? 근데 에너제틱을 쓴 것보다 에너지를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수동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를 쓸 수 있냐는 거겠지. 에너자이즈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지. 여러분 에너자이즈는 참고로 알죠? 에너자이저라고 그 건전지 이름 알고 있지 않아요? 그치. 에너지를 부여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prevent us from the catching cold. 감기 걸리는 걸로 막아주대. 비타민C를 잘 먹으면 좀 예방 효과가 있나 봐요. 그리고 improve our skin. 우리의 피부와 그 다음에 털? 머리? 아, 그렇죠. 모르겠어요. 근데 그 좋다고 쌤 맥주 효모도 먹어봤는데 별로 안 나던데. 자, 봅시다. 한번. 어쨌든, 여러분도 관심이 없죠? 너희도 서른만 지나봐. 너 여기 중에도 걸릴 거야, 보면은. 특히 이제 아버님이나 아니면 할아버님 쪽이 있으시면 잘 고민해보세요. 관리 잘 하세요. 자, 뒤에 보자. 한번 그래서. 자, prevent 캐치해보세요. 이거 형용사 어떻게 씁니까? 형용사. preventative. 잘 못 쓰더라고. 그래서 하나 캐치해보세요. tative. 예방적인, 예방이라는 뜻이거든요. 형용사로.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Large majority of supplements are artificial. 대부분의 어떤 보충제들은 다 뭐야? 기본적으로 인공적이죠. 아, 인공이라는 얘기는 내가 합성한 거죠. 혹시 합성이라는 표현 영어로 뭔지 아니? Synthetic. Synthetic. 합성한 거야, 합성. 인공적으로. 그래서 may not be even completely. 완벽하게 너의 몸에 흡수가 안 될 수가 있대요. 근데 원래 대부분 영양소가 500% 흡수도 안 돼요. 원래 일반적으로 그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다 대부분 다 찌꺼기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자, worse. 더 나쁜 건 뭐냐? Some are contaminated. 몇몇의 거겠죠. 그러니까 some이니까 왜? supplement이니까 R을 쓰는 거예요. 몇몇의 지금 이 보충제가 다른 물질, 우리 다른 물질을 뭐라 그래요? 이물질이요. 그리고 contain ingredient 뭐야? 여기 라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이런 재료가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대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investigative 뭐야? 투자가 아니라 조사예요. 조사 연구에 따르면 헤비메탈 좋은 노래예요. 헤비메탈 중금속 그죠? In the 40%, 40%야. 134개 브랜드 중에서 40%에서 중금속이 발견되었대요. 자, 뒤에 가보시면, 그럼 필자는 인공적인 영양제에 대한 섭취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자, with little control regulation.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규제나 컨트롤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little이야. 얼리를 쓰면 틀려요. 얼리를 쓰면 틀려. Taking supplement. 이 약을 먹는 거, 보충제를 먹는 것은 is a gamble, 도박이래요. 사실 도박이지만 실제는 더
부정적인 거니까 오픈 코스틀리. 코스틀리가 뜻이 뭡니까? 비용이 드는 건 위험하죠. 왜냐면 이 특히 코스트란 표현을 비용 말고 반드시 대가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표현을 해요. 됐지?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덜 먹자, 덜 사용하자, 천연의 영양제나 이런 걸 음식으로 섭취하자라는 내용과 관련돼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40번 질문 가봅시다, 한번. 자, There is often a lot of uncertainty in the realm of science. 야, 잠깐 여기 잘라볼게. 주제거든요. 이게 주제예요. 근데, 야, 봐봐. 집중해봐. 요거랑, 요게 어울려요? 과학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과학은 확정, 확실을 좋아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불확실 대체 표현 필요해요. 불확실한 거는 명확한 게 아닌 거죠? 뭐야? ambiguity, 명사 표현이니까. 모호함. 그 다음에 vagueness. 이것도 애매모호함이죠. 모호함이에요, 그래서. 불분명한. 모호하다, 불분명하다는 거죠. 자, 뒤에 가볼게요. 그래서, which the general public, 일반적인 대중은 뭘 찾아? 잘 봐야 돼요. 위치가 나왔죠? 지금 uncertainty가 요절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얘가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대요. 불편한 동의 없니까? uneasy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 아니다. 불편하냐? 쉽게 말하면. 불편하대요. 이거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They don't want to inform the guests. 그들은 정보에 기반한 추측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원래 대중들은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they want certainty. 확실한 걸 원해요. That make their live. 그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과학은 뭘 갖추고 있지 않대요? 그런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갖추고 있지 않대. 이거 밑주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밑주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과학은 certainty를 원하지만 대중은 과학은 그 certainty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럼 과학을 왜 배워요? 그 얘기를 하죠. 그럼 그렇게 할수 있죠. 왜 과학은 확실할 줄 안다 얘기를 해요. 자, 뒤에 가봅시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자, 뒤에 가보면 In particular, 특히 여기서 그 중에서도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인간의 몸이거든요. 인간의 몸이 환상적으로 복잡하대요.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은 답은 절대 black and white term, 즉 yes 아니면 no. 좀 어려운 표현으로 incompatible. 아, 이거 나오면 대박인데. 별표 3개. 뜻이 더 어려워요. 뭐야, incompatible. 양립 불가능한. 왜 양립 불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O와 X는 양립 가능해요? 예쁘다와, 아니야,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공존할 수 있어요? 나는 잘생겼는데 못생겼다.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느낌은 있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치? O와 X는 같이 못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얘들아, 이거 한번 볼래요. 야, 담배 피는 거에서 건강 얘기하죠. 담배를 피면 여러분 일반적 상식으로 뭐로 알고 있어요? 폐암 확률이 높죠. 근데 담배를 한 번도 안핀 45세 아주머니가 폐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담배를 매일 두 갑씩 피신 할아버지가 100살까지 생존하시기도 해요. 뭔지 알지? 그분 있죠? 그럼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과학은 할 말이 있어 없어 거기서 할 말이 없잖아요. 통계적인 건 그렇지만,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All this is why 동그라미 이것이 뭐야? 이것이 지금 블랙 앤 화이트 텀이 과학 얘기 안 해? 과학 얘기 안 하죠. 이런 결과는 어떻게 돼? 야, 과학이 못 하니까 뭐가 설치는 거야? 미디어가 tend to over simplify scientific research.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과학적 연구를 단순화시킨대요. 뭐냐, 대중한테 보여줄 때. 얘들아, 너희 아침에 출근할 때, 저는 출근이라, 너희 뭐라 그러니? 통학, 뭐라 그러지? 등교라고 하죠. 아, 너희 출근이라 그래. 자, 아니, 너희도 출근이지, 뭐. 너희도 일하지, 뭐. 야, 등교, 너희 등교 몇 시에 하니? 아, 이게 집의 위치마다 다르죠. 근데 한 8시 반쯤 등교하는 친구들은 알 거야. 보통 집에 부모님들 TV 틀어놓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TV 안 틀어놔요, 아침에? 그러면 TV 틀어놓으면 항상 TV 나오는 게 뭐예요? 뉴스 답이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아, 그거 못 보는구나. 9시 보잖아요. 드라마 말고, 뭐 하냐면은, 이제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 오늘은 자몽의 효능을 알아볼까요? 이러면서 그 하나가 나와요. 음식이 나와요. 뭔지 알지? 뭐가 좋대요? 건강에 뭐가 좋대? 근데 뭐가 좋대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바로 아래 홈쇼핑에서 그거 팔고 있어요. 이거 빨리 보셔야 돼요. 선생님은 그죠? 이 상술의 무서움이 있죠. 계속 보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서 그런 거 아니까 그런 프로그램 밑에 끝나면서 나와요. 이게 항상. 끝나면서 이 광고, 이 프로그램은 해당하는 제품의 지원을 협찬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가 나오거든. 마지막에 잠깐 나오거든, 그게. 잘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해봐. 자몽만 먹으면은 건강에 좋아져요, 무조건? 뭔지 알겠죠? 그치? 근데 그것만 얘기해. 지나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실제 병에 걸리는 원인은 수백, 수십 가지인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단순하게 얘기해. 왜병 걸렸어?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끌리죠? 여러분 어때요? 공부하는데. 이것만 하면 100점 맞는다. 엄청 끌리잖아요. 똑같은 거야, 너희도. 나도 다 똑같은 거야, 사람은 그래서. 자, 뒤에 볼게요. 그들의 눈에는 어때요? 그들의 눈은 누구의 눈이니? 그들의 누구가 미디어의 눈이겠죠? 대중의 눈이겠죠? 또는 they were just giving the people 사람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줬대요. 이게 참 좋은 기술이죠. 그들아의 원하는 걸 주는 거죠. 하웅하우스는 힘들죠. 너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서 놀고 먹는 걸 원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날로 못 먹어요. 자, as opposed to offering 자, 뭐랑 반대하는 거야? 이거는 더 정확한 거야. 야, 물어볼게요. 야, 잘 봐야 돼. 예를 들어, 뭐를 먹었더니 건강에 좋아졌다가 정확한 거야. 뭐를 먹으니까 체내 활성산소 농도가 14% 감소했다. 이게 정확한 거야. 이게 정확하죠? 정확하죠? 그런데 복잡하잖아요, 이 정보는. 아, 좋아, 좋아. 이게 좋지. 이해하기가. 체내 활성산소 농도가 14% 감소했다. 이게 별로죠, 어감이. 그냥 먹으면은 피로가 회복되고. 이게 더 좋잖아요. 잘 먹히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that of very few. 봐봐. 매우 적은 사람들이 읽거나 이해하는 거지. 이거는. 봐봐. 이거 캐치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scientific statement예요. 이게 과학적 서술이죠. 진술이지. 정확하지만 복잡해요. 뭐 사람들은 복잡한 걸 읽기 싫어해요. 그래서. 아니, 심지어 그 짧은 사용 설명서도 안 읽고 읽기 싫어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완벽한 예시가 뭐냐면 이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분명한 답을 원해요. 음식이 좋은지 나쁜지. 야, 그거 먹으면 좋아, 그러면? 그거 먹으면 나빠? 이렇게 얘기해. 근데 과학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좋고 나쁜 음식은 없어요. 무슨 말이야? 선, 악, 이렇게 이분법적인 건 없다는 얘기지. 뭐야? 컨티뉴엄 속에 존재한대. 이 말을 밑줄 치고 별표 치세요. 해석하면, 직역하면, 연속체 안에서 존재하는 얘기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봐봐. 야, 무조건 먹으면 건강에 좋고, 무조건 먹으면 건강에 나빠요? 이런 거 있어요? 야, 마늘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장이 가스 생겨가지고 안 좋을 수 있어요.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 아, 그래도 얘보단 낫다. 얘보단 낫다. 얘보단 낫다. 계속 지속적인 그 뭐든가에 있다는 얘기야. 즉, 비교적으로 봤을 때. 오씨, 꼽혔어요. 부러진 줄 알고. 오씨, 잠깐만. 잠깐만요. 다행히 튼튼하네, 다행히. 쓸라면 안 돼요. 가진 장비 제일 비싸단 말이야, 이게.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게 지속성이 있대. 자,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이런 봐봐.
뭐가 얘기할 거냐면, 야, 얘들아, 봐봐. 절대적으로 yes or no가 아니라 전체적인 거에서 comparable. comparative로 볼까? 비교적으로 좋고 나쁜 게 있는 거죠. 뭐보단 더 좋고, 뭐보단 나쁘고. 이렇게 연속 최상에 있는 거고요. 우리 비슷한 거 이거 뭐에서 보니? 과학 시간에서. 빛 얘기할 때. 물어볼게요. 빨간색은 존재해요? 스펙트럼 얘기가 나와야 상식이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빨간색은 없어요. 이말 되게 어려운 표현. 이거 과학에 맨날 많이 났어. 빨간색이 어딨어요? 빨간 부분에서 하나 찍 그으면 이 선이 빨간색이라고 내가 지정한 거지. 애초에 빨간색이 어딨냐고요. 파장 몇부터 몇까지일 거야, 빨간색을. 이 얘기가 들어가는 거, 과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연속이야. 딱딱 분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채 연속에 있는 거지, 쉽게 말을 하면.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빨간색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의 내린 거니까, 빨간색이라고. Meaning that the some food, 몇몇 음식이 더 낫다고 비교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스펙트럼과 컴패러티브는 나올 만해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보다? 다른 것보다. When it comes to 뭐냐면 일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따른다면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 절대적인 건 있어 없어? 그게 중요한 거야. 과학에서 절대적인 거라는 거는 그거 갖춰져 있지 않다가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가봅시다. 한번. 자, 이야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어디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32번 했어요? 오케이. 요 질문은 안 했죠, 그러면은. 포도와 왕자. 나온 얘기인데. 자, 보자. 어떤 얘기?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자, 봅시다.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번치 오브 그레이프거든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참고로 말하면, 그레이프는 보통 S가 붙어야 돼. 왜냐면, 그레이프라고 하면 뭘 얘기해? 포도 한 알이 그레이프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포도 송이를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한알안 사죠. 한 송이 사지 일반적으로. 하나라도 안 팔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떨어진 거니까. 그거를 번치라는 표현 써요. 그래서 이게 한 송이인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써. 조심해 줘야 돼. 그래서 보통 그레이프는 S가 붙어요. 그래서 송이가 그알 하나를 얘기할 포도 하나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걸 왕한테 줬어요. 물어서 선물로. He was very excited. 자, 동그라미, he 누굽니까? 왕이에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To able to bring gift. 선물을 가져와서 흥분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 선물을 가져왔어요? 푸얼맨. 그렇지. 왜냐면 잘 봐야 돼. 이거 원래 시험 문제가 지칭 추론이지만 이 문제는 더 좋아요, 나오기가. 그래서 누군지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야기 질문에서. For him, 그를 위해서. 이유는 뭡니까? 그가 너무 가난해서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 Not affordable. 형용사. 여유가 없어. 왕한테 뭐가 이렇게 선물을 바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포도 한 송이를 갖다 바친 거야. 상식적으로 그 포도가 질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 느낌은 들어요. 자, he placed the grape beside the prince. 왕 옆에다가 딱 이렇게 두고 얘기하는 거죠. 왕자님, please accept this small. 이 작은 선물을 저한테 제가 드린 선물을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부탁 계열이죠. 부탁이나 간청에서 제일 좋은 표현이. 근데 별로인 것 같은데 보통 진짜 막 구걸하고 이런 느낌이라서 좀 별로긴 한데 왕 앞에서니까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왕자 앞이니까. 간청을 했어요, 간청. 또는 호소겠죠. 간청이나 호소겠죠. 호소면 어필도 되겠다. 어감은 잘안 써. 셋다 어감은 잘안 살지만. 장난 그만 쳐라. 자, he face beamed with happiness. 행복으로 빔했대. 빔이 뭐냐? 광선이죠.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As he offered his small gift, 그의 작은 선물을 제공했을 때. The prince thanked him politely. 왕은 그의
그한테 감사했대요. 이게 감사를 표현하다는 얘기니까 정중하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As the man looked at him expectantly. 무슨 말이냐? 그 남자가 그를 이거 헷갈리거든. 그 남자 누굽니까? 포도 준 사람이죠. At him,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expectantly 밑줄 한번 치세요. 기대에 부풀어서란 표현이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흥분했어요. 왜냐면 내 선물을 받아주니까 좋은 거야. 그죠? 약간 팬심 같기도 하고 그래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도 나요. 보면 왕이 포도 한 알을 먹었어요. 또 먹었어요. 천천히 왕은 다 먹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혼자서요. 그럼 여기서만 느껴지면 약간 어떤 느낌이 느껴져? 혼자만 다 먹으니까? 욕심쟁이 느낌도 안 들어요? 아닌가? 왕인 게 하나인 건가? 여기서 보면은 다른 사람 줄 수 있잖아 포도를. 근데 자기 혼자 다 먹은 거예요. 이게 포인트거든. 혼자 그것을 다 먹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혼자요. 다른 사람 안 준 거예요. 혼자 다 먹은 거예요. He did not offer the grape to another near him. 그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한테도 제공하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혼자 먹었다. By himself가 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The man who brought those grapes to him. 그한테 포도를 가져온 사람은 매우 기뻐서 떠났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감동받은 거죠. 터칭. 내가 준 포도를 다 먹어주시다니. 이러면서 감동받은 거죠. 감동, 감명. 여기서 뒤에 왕의 친구가 나옵니다. 가까운 왕의 친구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매우 놀랐어. 왜 놀랐냐? 왕은 보통 그가 뭘 봤던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했거든요. 그 뭐가? 감동, 감명이지. 터칭 무빙.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근데 왕은 놀란 거지. 아니 보통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데 그가 받은 것을. 자, 짧은 문장이지만 별표 세 개 해보세요. 이 정도 길이에 이 정도 내용이 보통 서술용으로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He would offer them. 그들한테 whatever he was given. 그가 받은 것들을 무엇이든지 간에 주고 그다음 and they would eat together. 그걸 함께 먹었거든. 뭐든지 간에 함께 먹었거든요. 그거를. 이번엔 달랐어요. 왜 혼자 먹지? 그죠? 여기까지만 끌고 가면 뭐로 지금 약간 매도한 느낌이야? 욕심쟁이지. 그치? 그리디란 표현 적어보세요. 탐욕스러워. 포도 하나를 혼자 먹었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탐욕이란 표현 나름 좋을 것 같아요. 그리디. Without offering it to anyone. 이 동그라미 이시 의미하는 게 뭡니까? 포도죠. 포도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제공하지 않고 그가 한 송이를 다 혼자 먹었어요. 똑같은 반복하죠. 그러니까 한 송이를 혼자 다 먹는 게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여기서 보면 욕심쟁이야. 근데 반전이 있어. 이 글에 중요한 건. One of friend asked.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전하. How come? 왜? How come은 why야? 왜 포도를 다 드셨습니까? 혼자서. 대박이다 이거. 왕한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네. 자, 그리고 did not offer them. 그들한테 왜 이렇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포도를 혼자서 먹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별표죠. 포도가 셨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 포도가 쉬면 왜 혼자 먹어요? 라는 얘기지. 맛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혼자 먹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왕의 이 성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만약에 왕이 잘 봐야 돼. 그 포도를 그들한테 제공했다면 잘 보셔야 돼요. 별표 하나. 제공했니 안 했니? 안 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offered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왜?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이니까 이거 포도를 안 준 건 과거 사실이지.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법이니까 뭘 써야 돼요? had offered를 써야 돼요. 오케이? 제공을 지금 했다면 they might have made a funny face. 여기서 말한 거는 웃긴 얼굴이지만 어떤 게 웃긴 얼굴이야? 여러분 그 신 거 먹으면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눈, 코, 입이 몰리죠. 하나로 이렇게 실험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일까? 약간 가까이 붙여있으니까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쵸. 이게 찡그려져요. 그러니까 찡그리다 가능해요? 이게 찡그리다? From. 스펠링이 안 떠올라? From. 찡그리다. 그리고 그들의 디스테이스트를 그 뭐야 보여줬겠죠. 그 음식에 대한 즉 음식이 맛이 없다고 보여줬겠죠. 그러면 그 농부는 어땠을까? 무안했겠죠. 이 무안하다가 영어로는 없어요. 그러면 무안하다. 되게 복잡한 감정인데. 뻘쭘하고 무안했겠죠. 그러니까 뭐 쏘리? 선생님 잘 떠오르지가 않아. 이 무안하다라는 표현이. 지금 확 찾아보고 공부하고 올게요, 선생님 또. 자. That would have hurt. 그냥 이게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을 거라고 그래서 그것이. He thought to himself that it would be better. 뭐 하는? 차라리 내가 다 먹는 게 낫겠다. 그런 것들을 내가 힘내서 먹어. 치어풀리하게 먹는 거야. 힘내서 먹어.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럼 여기서 왕의 성격이 딱 나오죠. 성격 뭐예요? careful. 그 다음에 considerate. 그 다음에, 야, 이러면 생각 많이 한 거죠. 생각 많이 하면 경솔해요, 신중해요? 신중하냐, 뭡니까? prudent까지. 이게 신중 아니거든?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상태가 안 좋은가 봐, 선생님이. 살을 깼다. 여기서는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딱한 단어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밑에 한 줄에서. 뭐라고 얘기하니? He did not want to hurt feeling 얘기하고, everyone around him was moved. 감동받았어. 뭐야? 그의 이것에. 이게 뭡니까? 사려 깊으네. 그죠? 그래서 왕이 왜 포도를 혼자 다 처먹처먹한지 알겠죠? 분명 이유가. 그 얘기였어요, 이 문제.